움직이는 성이 제작 비하인드가 미야자키하우 감독님이 원래 감독 자리에 안 앉았었는데 다른 감독이 제작을 하다가 각 회사에서 이제 제작비를 이제 대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작비를 좀 많이 대는 제작사에서 미야자키 하우가 감독을 맡지 않으면은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거 해가지고 미야자키 하우는 원래 다른 작품을 준비 중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야자키 하우가 본인이 하기 싫은데 이거를 자기가 맡아서 엄청 투덜투덜거리면서 제작을 한 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입니다. 엄청 투덜거리시면서 만드시더라고. 그 제작되고 있는 그 영상에서도 계속 꿍시렁꿍시렁 거려. 그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고 왜 해야 되냐고 계속 그 얘기를 거기 진짜 수백 번은 그 영상에서도 수십 번 나오는데 일하시면서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 만드는데 진짜 최소 1년 이상은 무조건 걸리는 작업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미 거장이었는데도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끔찍해. 근데 하울의 움직이는 섬 말고도 마녀 배달부 키키 그것도 본인이 맡아서 했었어요. 자기가 원래 감독이 아니었는데 제작비를 대주는 회사들에서 미야자키 하우 감독이 아니면은 안 대주겠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많은 분들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미야자키 하우가 시나리오를 따로 쓰진 않거든요. 바로 콘티를 작업을 하고 시나리오 없이 그냥 콘티를 그려요. 이미지의 흐름으로 그냥 스토리를 진행을 처음부터 하는 스타일이신데 애니메이션 제작이 들어가면 스토리보드를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이미 제작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만들었던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다 그렇게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제작을 하는지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제 제작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 랑 다르게 나중에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더 캐릭터에 대해서 자기가 몰입을 하게 되고 하면은 이 캐릭터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처음에 짰던 거랑 제작을 하면서 몰두했을 때 그게 이제 차이가 생긴다는 건데 그래서 애초에 그냥 결말을 안 지어놓고 제작을 하면서 콘티를 같이 짜요. 진짜 무섭지 않아? 스토리가 어떻게 끝날지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스텝들이 다 그냥 그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거의 이제 작품이 한 절반 정도 완성이 됐을 때쯤에 콘티가 완성이 된대요. 야 그거 진짜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이랑 일본 애니메이션 틀린 점이 일본 애니메이션은 감독이 완전 다 담당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시나리오까지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였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모든 스태프들 뭐 원화 감독들 원화 감독이 있어도 그 안에서 총감독이 따로 있고 그 이제 실제적인 진짜 감독이 이렇게 있는 건데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으면은 일본은 일단은 모든 콘티를 감독이 이제 다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스트레스. 그래서 미야자키 하우 감독은 수면 유도제를 맨날 먹고 산대요.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애니메이션은 제작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브리도 지금 부도가 난 이유가 2D 시장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이유가 있고요. 미야자키 하우 감독 말고도 다른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이제 만들었던 애니가 결국 수익을 못 낸 거지. 원금 회수를 못 해가지고 이제 부도가 난 건데요.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는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작품 극작판 같은 경우에 한 3개만 자빠지면은 회사가 부도가 난대요. 아무리 탄탄한 구조이더라도 워낙 인건비가 세고 그래서 지브리에서도 벼랑위의 소년가 그것도 원금 회수가 안 됐거든요. 바람이 분다 그것도 원금 회수가 또 안 됐고 근데 실제로 지금 뭐 부도가 난 건 아닙니다. 부도가 난 건 아니고 이대로 진행하면 부도가 나니까 일단은 회사를 잠시 이렇게 정지를 해놓고 작업이 있을 때만 스태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작품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건데 또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 회사 내에 돈으로 절대 제작을 할 수 없고요. 다른 회사에서 제작 후원을 해줘야지 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독들이 부담감이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지. 미야자키 하우는 항상 이제 모든 작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매 작품을 임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은퇴 선언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바람이 분다는 제로선이라는 비행기 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 그 자살 특공대를 만들었던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마지막 은퇴작이라고 해가지고 작품을 내셨었는데 그거는 국가 내에서도 엄청 욕먹었고 세계적으로도 엄청 비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작하는 과정 나온 게 그 다큐멘터리로 개봉한 게 있거든요. 광기의 천국인가? 제목이? 그거 한번 다들 구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광기의 왕국인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노장이고 작품을 워낙 이제 많이 만드셨으니까 저는 애니메이션을 좀 그래도 쉽게 쉽게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뭐 포뇨라던가 제작 과정 다큐를 맨날 다 봤거든요 찾아가지고 근데 볼 때마다 끔찍한 게 감독이 진짜 머리를 막 쥐어 뜯어요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진짜 쉬엄쉬엄 그리는 게 아니고 쥐어 짜냅니다 항상 모든 작품을 할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품을 할 때마다 나태해질 때 그 다큐 같은 것들을 다시 보거든요 그러면 반성을 하게 되고 위아즈 케아오는 평생 그 지브리 그 스튜디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데요 거기 내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도 맨날 나오는 게 아침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11시까지 맨날 작업만 해요 앉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만 살았다고 근데 그렇게 다양한 스토리가 깊이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 게 많은 경험에서 꼭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한 가지에 진짜 몰입을 해가지고 완전 초집중을 하면은 그 세계에 이렇게 빠져드는 그 힘이라는 게 엄청난가 봐요 근데 작년에 뭐 어느 정도는 사전조사를 하고 하시는 것 같지만 그 평소에 시간 날 때 조사를 미리 해두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 이 장면도 좋아하거든 마녀 학교에서 하울 잡으려고 무슨 결계 쳐가지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처음 감독 맡았던 게 TV 애니메이션의 그 코난 명탄정 코난 말고 일해소년 코난 그것도 여러분도 끝까지 안 보신 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뒤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들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철학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감독을 처음 했을 때 그분 연세가 마흔이 넘었을 때 처음 감독 자리에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항상 이제 어린 감독들한테 하는 말이 최대한 늦게 성공을 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이제 마흔이 넘어가지고 감독 자리에 올라가니까 빠른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그분이 이제 20살 초반때부터 이미 동화 작업부터 순차적으로 하신 분이라서 갑자기 뭐 좀 늦은 나이에 애니메이션을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젊었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그냥 하신 분이에요 마흔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막 이제 스토리를 짜놓은 거예요 뭐 원령공주라던가 바람의 경우 나우시카라던가 청경홍의 성 라퓨타라던가 이런 것도 다 20살 때 30살 때 만들어 놓은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 감독 자리에 올랐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하지 못했을 거다 해가지고 성공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성공들을 하고 싶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20살 때부터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도 뭐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뒤돌아봤을 때 제가 빨리 유명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알려질 사람은 다 알려지게 돼 있더라고 성공할 놈은 알아서 성공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성공 안 하려고 해도 성공할 놈은 그냥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공을 못하고 자기가 좀 이름이 안 났을 때 많이 힘들잖아요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그거를 자기가 그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고 아 나는 지금 인생적으로 봤을 때 재수가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망하는 건데 거기에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더 기본기를 닦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을 운에 안 맡기시고 진짜 실력으로 자기가 성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 진짜 자기 자신을 담금질을 엄청 하는 거죠 엄청 자기를 두들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미야자키 하야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엄청 늦은 나이에 감독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진짜 천재였으면 이미 20살 때 30살 때 최소한 그때 감독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런 전후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천재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뭐가 부족한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그걸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아, 나중에는 뭐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전문가가 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못 이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